흉가는 온주산 둘레길에 있고 온주산 둘레길도 공원이고 그 공원 담당이 저거든요.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저승사자가 산도청까지는 발리다 주실 거죠? 데리고 갈 거면 그때 데리고 가지. 내릴 거라. 사람이세요? 온주시청에서 왔는데요. 장신유라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공적인. 방금 같이 들어오신 분이 장신유 변호사님이시. 네?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그 비 엄청 오던 날 흉가. 잘생긴 저승사자랑 같이 찻집 가고 싶어요? 같이 찻집. 아! 아! 와, 미쳤어, 이영조.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 좋은 아침이고 싶으면 나가요. 철거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 내가 해결할게요. 철거 말고 복원으로. 신랑 살던 무당 할머니 요양병원 가셨다면서요. 뒷조사까지 하고 다닙니까? 공무 수행 중이죠. 어차피 그 일 해결 못해도 잘릴 일 없는데. 가요. 외로워서 그러는데 저 시청으로 발령받고 계속 혼밥해요. 뭐 집에서도 계속 혼밥하긴 하는데 직장에서까지 혼밥하고 싶진 않아요. 엉땡인 거 티날까봐. 저 이영준인데요. 은월 할머니가 철거 허락하셨어요. 산에 있는 신당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말도 안 돼. 있어주길 바래요. 가주길 바래요. 난 같이 가주면 좋. 선물이 있어요. 언젠 철거 안 하겠다고 난리더니 웬 선물? 원래 당신 걸 당신한테 주는 거니까. 저주와 고통이 끝난다. 목함의 주인이 나타났으니 목함의 주인은 이홍조다.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당신이 열어봐야죠. 당신 거니. 목함은 열었어요? 아니요.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도도하게 굴 거면 꺼져. 안전기가 문제였구나. 어린 밤에 결혼 하나씩 무슨 문제 아니야. 열었어요? 연기 아니라 열렸어요. 뭐가 들어있었어요? 책이요. 마령 천자문. 방향서를 최초로 쓴 사람이 앵초였고 앵초는 실존물이었고 무녀 앵초를 죽인 건 향무지. 수술이래요? 소원을 이뤄주는. 보고 같이 웃어요. 전반적으로 다 웃긴데 특히 이거 제수죽 제성취수. 애정청사수. 아, 나 어이가 없다. 왜 서해의 것은 믿고 우리나라 공유의 것은 믿지 않는 거지? 상대방의 사랑을 얻게 되는 주술. 말을 싹 끌어. 애정수가 될 것이니 원하는 이에게 마시게 하라. 나랑 같이 여행을. 내가 왜요? 모든 주술은 당신이 갖되 신병을 치유술, 몸에 병을 낫게 하는 주술. 오늘 지켜줘야겠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나한테 줄 수 있겠어요? 21세기에 이런 미신을 믿었나 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벌써 애정성사술까지 쓴. 왜 놀았고요? 애정성사술 쓴 거 아니... 그 페이지만 없던데? 그래요. 썼어요, 애정성사술. 됐어요? 주술서는 소중하니까 목함 안에 잘 담아요. 그럴 거예요. 저 막 차에서 자고 그런 타입 아니거든요. 그건 운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당신 눈이 부실까 봐 선바이저를 내려줬어. 왜 갑자기 그렇게 친절하게 돼? 굉장히 오래졌는데. 어머, 사장님도 없는 별장이면 우리 둘이서 밤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라는 반응이 정상 아닌가? 저랑 단둘이 있는 게 신경 쓰이시나요? 네, 무척 신경 쓰입니다. 얼른 짐 챙겨요. 산에 올라갈 거니까. 찾으라는 이건 뭐예요? 만병초꽃. 설마 어디 아픈 거예요? 치유술인지 뭔지 그거 하려는 거예요? 나는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저주 타령할 때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찾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바라며 집을 적셔 아픈 이의 손바닥에 행자를 쓰라.
심박수가 빨라진 것 같아. 어디 가요? 옆에 있어요. 들어가라면 좀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먼 길까지 와서 어울리지도 않는 이상원도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나한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 신병 치우실 이후에 상태가 더 나빠진 게 분명합니다. 고전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 보좌관입니다. 애정성사술이 먹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병 치유술도 먹힌다는 거지. 한껏 기분 좋은 이용조 씨는 먹고 와요. 내가 지리산 까지 와서 혼밥을 하네. I'm Groot. 사장님, 여기 선지 비빔밥 주시는데요. 고사리 빼고 주세요. 내가 고사리 안 먹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I'm Groot. 뭐라는데요? 비밀. 회식 때는 내기로 했어. 너무 가깝지 않나? 만나면 괜히 얼굴 빨개지고 몸 베베 꼬면서 머리 귀 뒤로 넘기고 그런 행동 하지 마요. 난 개인적으로 그런 짓 매우 싫어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당신이 이것저것 섞어서 요래요래 만든 바로 나고 나도 당신 좋아하는 것만큼 절 좋아한다고요? 이걸 왜 그쪽에 먹었어요? 어쩔 거야? 간질간질하니 당신 때문에 주술에 걸려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어떡해? 나요, 이건! 병! 그러니까 얼른 조심해. 그걸 내가 어떻게... 그들을 푸는 방, 키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용조 씨. 혹시 나 따라온 거예요? 아니. 따라온 주제에 버스비까지 내래. 방금 봤어? 아. 조용히 가죠. 설마 아까 봤어. 저는 따라오지 말아요. 답을 알아버려. 너희들을 끊어낼 수 없는 받아들여. 나도 장준 씨와 운명이 싫어요. 이런데 어떻게 운명이 있어요? 이제까지 다 보면서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은 설마 옆 사람 막 붙잡고 뽀뽀하고 그런 건 아니죠? 키스하고 싶어지. 글쎄, 그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주사는 자는 거였네. 이용조 씨를 보고 있으면 계속 심장이 뛰어. 이게 정말 주술 때문이라고 생각해? 괜히 이상한 말해서 사람 싱숭생숭하게 만들어놓고 자긴 기억도 못해. 이러다 제가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떡해요? 헷갈림. 장실 씨가 자꾸 사람 싱숭생숭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나연이 다 네가 만든 거. 앉아봐. 그럼 내 앞에 붙여줄게. 그래놓고 내가 꼬리쳤다고 소문내고 다니. 절친이라면서 너의 내 말은 안 믿는 거야? 넌 절친 아니고 시인. 나 네 여친한테 딱이 맞았어. 그냥 네가 아무것도. 내가 왜 걔한테 딱이 맞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당신한테 흔들린 거 지금도. 날 보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이런 걸 입덕 부정기라고 하는 거야. 누굴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부정하는. 사랑이 원래 추접스럽고 찌질하고 그런 거야. 마음 살짝 보여주고 닿는 거, 그래놓고 넌 어때 떠보는 거 진짜 비겁해. 트레스, 목함 돌려주러 왔어요. 주술 같은 건 없었어요. 잔말 말고 얼른 홍주한테 돌려줘. 주술 사든 목함 묻겠다고 신장터 가는 일? 주술소가 하나 더 있었나 봐요. 이건 누굴 저주할 때 쓰는 주술인가 봐요. 상관없잖아. 어차피 묻을 건데. 하여 얼른. 묻는 건 당신이 직접 하랬어. 묻는 건 내가 할게요. 하는 건 그쪽이에요. 아, 뭔데요? 왜 그러는데요? 보지 말랬잖아. 장신 씨는 되게 겁먹었나 봐요? 되게 겁나. 그쪽한테 무슨 일 생길까 봐. 조명이 왜 꺼졌죠? 머리에 검은 헝겊을 씌우고 저주하는 이름을 적은 다. 변호사님 자리에 안 계세요. 현관에. 신유가 아픈 게 이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예요? 혹시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톡은 왜 안 봐요? 연락 많이 왔던데. 내가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알아요? 감기까지 걸리고 싶어요? 들어가요 빨리. 가지 말라고 전화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려고.
맞아요. 가지 말라고 전화한 거. 난 아직 할 말이 남았어. 기다려줘. 곧 갈게. 정거리진 상태로. 넌 죽겠어. 지금 당신 마음은 어떤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유 씨를 좋아하고 있었던. 우린 서로 좋아했어. 왜 그래요? 잠깐, 현대통. 빨리 소원 빌자. 나에게 참담한 저주가 내려졌어. 직한 저주는 대대로 이어져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부탁하노니 온 주산의 신당은 저대로 두고 대를 이어 고이 살피라. 장신 씨가 아까 아픈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느 구절이 제일 같이 있고 싶어.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좋았어? 딱 붙어있으라고 왔지. 딱 붙어있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문 잠궜잖아요. 저주받아서 아픈 거라 그랬으니까 이 저주받은 개구리 왕자 내 뽀뽀를 받아라! 확 덮쳐버릴 거야. 어떻게 자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걸 봐버렸어요. 꿈에서 나 봤다 그랬잖아요. 나도 장신유 씨 봤어요. 뭐예요? 빨리! 우리가 진짜 같은 꿈을 꾼 거면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나랑 눈 보러 갈래요? 갑자기 눈은 왜 보고 싶어졌어?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 만약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막 괴롭혔다면, 그 모든 게 다 기억난다면 어떨 것 같아? 가만 안 두지. 당장 헤어져야지. 농담이에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지. 그 마음 변치 않는다고 약속해. 피에 젖은 손, 나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요. 그 사람이 저를 죽였고, 그래서 제가 내린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간 거예요. 이걸 돌려주려고 왔어요. 제가 아주머니. 아, CCTV 보는데 수상한 사람이 있었어. 우리 잘 지냈잖아. 그 새끼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가 같은 년들이 제일 나빠. 광복천 사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내가 장신유 씨랑 같이 있으면 난 당신한테 더 이상 시간 못 줘. 가지 마요. 그냥 옆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 아, 어디 갔는데? 알겠어. 넘어요. 빨리 사라지면 안 되거든. 저 장신유 씨! 장신유 씨! 나더러 당신 죽어가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다 너 때문에 그건 아니었어요. 장신유 씨 그런 일 보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다 제가 내린 저주 때문에. 나 죽었었어. 어마어마한 함께 야간 도주를 할 만한 그런 일로 눈에 가지 않습니다. 나를 은혜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이유가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한시도 도련님이 세자를 비방해주게 흑주술을 행하면 그것을 행한 자에게도 피해 대가가 따를 것이옵니다. 네가 대가를 치를 것인지 인연이 연모하는 이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사특한 무당을 당장 잡아오거라. 내 심장을 먹게 하는 자, 그 몸에 달이 뜨면 고통 속에 죽어버릴 것이며, 대대손손 나의 저주가 이어져 제명을 다하지 못한 채 요절할 것. 두렵지 않다면 주술을 쓴 대가인 것이냐. 잡아가면 그 즉시 거열령을 행한다 하시네. 그 몸으로 싸우겠다고. 내가 하겠다. 죽이는 자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는 거열령에 처해준 너를 참을 수가 없어. 험쟁이. 그때 난 다 봤어. 이번 생에도 지난 생에도.
사랑해. 울지 마. 같이 있으려고. 한 번으로도 안 돼. 이용조 씨가 없어졌습니다. 문재산 쪽으로 갔을 거라고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슨은 지금 용조 씨. 우리 둘이 운명이래.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고생했다 우리. 다시는 내 앞에서 사라지지 마. 맞지? 지속할게요. 창밖에 봐봐요. 사랑해. 나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난 당신 사랑한 지 300년도 됐어. 나도 옥함 덕분에 장신 씨 다시 만나서 고마웠어. 당신.